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학교에서 벽돌을 하차할 겁니다. 벽돌은 작은 팔레트와 큰 팔레트가 있는데 작은 팔레트는 한 번에 두 개를 뜰 수가 있어요. 4.5톤 지게차의 경우.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작은 팔레트입니다. 하차에서 운반하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큰 팔레트로 왔으면 한 팔레트씩 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. 벽돌 하차 작업은 단순 작업이라서 그냥 4배속으로 빨리빨리 돌리겠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좀 지겨우실 거예요. 차 두 대만 내리면 되는데 큰 팔레트였으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. 지금 내리는 거 말고 차 한 대는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커서 교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. 영상 전반부는 그냥 블랙박스 영상이고 후반부에는 포크캠으로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시선의 영상을 보여드리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왕창 편집을 해버렸습니다. 벌써 첫 번째 차 마지막 팔레트입니다. 요거 하나 가면은 차 한 대는 다 내린 거예요. 요즘 제 영상이 학교 내에서 영상이 많죠. 지금 겨울방학 중이라서 각 학교마다 밀렸던 공사들을 하느라고 바쁘답니다. 두 번째 차는 교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나르려면 좀 거리가 멀어졌죠.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. 오늘 벽돌 팔레트는 바짝 말라서 그런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. 지게차 작업할 때 아무 방해도 없는 이런 곳에서의 작업은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. 가장 스트레스 받는 곳이 좁은 골목길이나 넓은 대로변에서의 작업이죠. 지게차라는 게 물건 내리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지나가는 차량과 지나가는 행인까지 신경 쓰려면은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. 방학 중인 학교라 지나가는 학생도 없고 또는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고 아주 한가해서 좋죠. 자, 이제 벌써 마지막 팔레트입니다. 마지막 팔레트 작업 후 바로 마스트 캠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마스트 캠은 두 번째 차량부터 시작입니다. 마스터캠의 시선은 그 지게차 운전자의 시선과 조금 다릅니다. 지게차 운전자가 왼쪽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면 이 정도 보이게 되겠죠. 그래서 저도 마스터캠과 포크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어차피 계속 같은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편집을 왕창 해버렸습니다.
시멘트 두 번만 내리면 마지막입니다. 그마저도 중간 편집해갖고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시멘트 한 파레트는 2톤 정도 나갑니다. 두 파레트 뜨면 4톤이죠. 한 포대에 40kg, 한 파레트에 50개, 4, 5, 20, 2톤 맞네요. 벌써 마지막 파레트입니다. 참 빠르죠? 실제로 일할 때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때는 굉장히 지루할 때도 있거든요. 또는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, 그럴 경우 가차 없이 편집을 해갖고선 작업 시간을 당겨버리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. 사인 받고 이만. 이렇게 학교에서 도로로 나갈 때는 지게발과 지나가는 차량의 충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